Hi, nice to meet you. I'm going to sing a Korean song, 초혼. 초혼이 영어로 뭘까요? 초혼이 영어로 뭐? 찾아볼까? 이초혼 뜻이 아닐 텐데. First marriage로 나오네. 이초혼이 아닐 텐데. 장윤정 씨의 초혼은 이 뜻이 아닐 텐데. 포스트메리지로 나 초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슬픈 뜻이잖아. 정확하게. 아, 혼 정신 이런 네 관련된 네,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? 아마 이거 그 먼저 간그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간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초 포스트메리지. 장윤정의 초혼 뜻. 그러니까 혼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이미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잖아요. 그래서 이미 떠난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진 뭐 그런 뜻이래요.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그 영혼을 소리쳐서 부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. 이거를 첫 결혼 First marriage. 완전 이거 그거랑 완전 상반되는 그러니까 메리지가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결혼하고 돌아가신 분 자기의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내용인데 결혼이 거의 끝난 내용인데 이거 영어로 모르겠다 이 영혼에 대한 스피릿인데 영혼 혼은 스피릿인데 이 초혼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나 아까 이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할까 나중에 그리고 바람이랑 폭구름 속에 목련꽃 그늘 아래서 그리고 꽃밭에서 아 감사합니다. When a person died, called the soul shouting. 감사합니다. I'm going to singing about when a person died. The person is who love lovers people, like a husband, like a 부인을 뭐라고 하지? Wife, like wife. When a person died, called the soul shouting, 네, call shouting, yeah,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. 그럼 좀 진지하게 슬픈 노래니까 진지하게 불러야겠네요. 해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몇년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죠. 장윤정 씨 같이 나오는 거 아닌데? 잠깐만요, 가로케가 아니네요. 가로케 찾아볼게요, 있을 거예요.
처음부터 다시 할게요.